그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. 저 사실은 서울대생이 아니라 서운대생입니다. 선생님, 지금 뭐라 그랬어요? 서울대가 아니라 뭐요? 죄송합니다.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 무슨 이런... 그럼 아까 졸업식장 간 것도 설마 그럼 그것도 다 쇼였어요? 죄송합니다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저렇게 생겨가지고 무슨 서울대야, 서울대는?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. 그리고 서울대 프리미엄으로 주셨던 돈은 전부 곧 갚겠습니다. 지금 누가 돈 돌려달래요? 흥분하지 말고.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? 아유, 형, 만우절도 아닌데 재미 하나도 없거든? 너 까부지 말고 빠져. 진짜 기가 막혀서.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깡촉같이 속이고. 죄송합니다. 죄송이고 뭐고 그만 나가주세요. 나황 선생 같은 사람하고 말 섞는 것도 불쾌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니까. 누나. 생각 같아서 확 어디 신고라도 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동안 정도 있고 그건 내가 참을게요. 앞으로 서로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. 염치 없는 소리지만 용서해 주시면. 염치 없는 거 알면 됐으니까 그만 나가요. 용서고 뭐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으니까. 네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잠깐만,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뭐? 진아가 서울대면 어떻고 서운대면 어때? 서울대 안 다니면 과외도 못해? 나 형이 서운대생인 거 진작 알고 있었어. 뭐? 어?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서운대면 뭐? 나 형이랑 공부해서 성적 엄청 많이 올랐잖아. 그럼 된거 아니야? 시끄러. 되게 뭐가 돼? 아, 누나. 둘이 한 통속으로. 뭐예요? 당장 안 나가고? 네, 정말 죄송합니다. 언니. 세경 씨 잘했어. 정준혁 공부 열심히 해. 잠깐만! 어디에? 너 나랑 얘기 좀 해. 장욱 씨. 애인이다. 나이스 타이밍이네요. 안 그래도 나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걸을 것 같았는데. 타요. 이걸 놓고 가더라고요. 고마워요. 진작 말했어야 되는데. 괜찮아요? 너 황정음이잖아요. 자신 있게 당당하게 황정음답게. 맞아, 맞아. 오늘 하루 진짜 길다. 일단 집에 가서 푹 자야지. 괜찮다는데 왜 그래? 네가 괜찮은 뭐? 공부는 내가 하는 거잖아. 내가 형이 하는 게 좋다는데 뭐가 문제야? 까불지 말고 내일부터 당장 새 과외선생 찾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싫다고! 나 형 아니면 안 해!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번만 더 해! 여보 릴렉스 릴렉스. 애 놀라겠다. 아유 좀 하지 마! 진짜 열받아. 현종아 오랜만이다. 어, 나? 나 그냥 있지. 너 요즘 방송 뭐 하냐?
도착했어. 여기 방송국 노비인데. 야, 그럼 일이 덜 끝나서 그러는데 잠깐 올라올래? 아니, 어디로? 4층에 오면 음향이 효과실이 있어. 글로 와. 자, 이윤석 씨는 엔터테인먼트 심리학. 사람들은 왜 웃는지, 어떨 때 웃는지를 각시 한다. 아, 이런 걸 아는 분. 와, 이 그 소리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재밌다. 그렇지. 야, 넌 이 화면만 보면은 어떤 소리를 넣어야 될지 금방 이렇게 떠오르나 봐? 아, 당연하지. 일이 20년째인데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이럴 땐 이 소리를 넣어야지, 저럴 땐 저 소리를 넣어야지. 어? 그냥 효과음이 자동적으로 확 떠올라. 아, 이제 다 했다. 어, 잠깐.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밋밋하겠지. 그래서 이 소리를 넣어주면 어때? 훨씬 재밌지? 야,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? 나 저 TV 볼 때도 이 소리만 나오면 그렇게 웃겨. 그래? 다시 들어볼래? 어. 어, 이거 저 녹음 좀 해가도 되지? 집에 가서 써먹게. 어, 그래. 아, 죄송해요, 괜히. 학교 속이고 과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. 뭐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죠. 어, 정준혁 인사해. 새 과외 선생님이셔. 안녕, 반갑다. 반갑긴 해. 저 자식이 진짜. 나 다른 사람한테는 과외 안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어. 제가 한번 놀러가 보겠습니다. 아씨, 전화 왜 안 받아 이씨. 야, 여기 뭐 참 특이하다. 아이씨, 특이하면 뭐. 선생님 무서운 사람이야. 자꾸 그러면 형이 스파르타시로 할 거야. 다시는 안 들어오는 게 좋을 거다. 너 참 약간 막대 먹은 애로구나. 복강아? 복강아 한판 뜰까? 고깝진 않아. 나. 죽고 싶어 너? 이게 어디 과외 선생님을 쫓아내? 그러게, 누가 새 과외 선생 구해달래? 너 까불래 진짜? 나 분명히 안 한다 그랬어. 좋아.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봐. 나 왔어. 분위기가 왜 이래? 아, 준혁 오빠가 새로운 과외 선생님 쫓아냈거든요. 그래? 자식이. 어, 세경 씨 친애야.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? 뭔데요? 이 소리 재밌지? 그게 네? 뭐예요? 재미없어? 미안. 재밌지? 재미 하나도 없거든? 전화 왜 안 받아? 진짜 이렇게 의리 없이 나오기야? 나 좋은 대학 가게 해준다며. 어, 포기다 포기하고. 어. 아, 알았어 알았어. 나가잖아. 나가잖아. 야, 야, 야. 발로 밀지 마, 발로 밀지 마. 아, 아, 진짜. 아, 아, 이 좀. 야, 너 이제 까불지 마. 나도 과외 3년 차야. 어? 한 판 붙자고? 어? 아니. 있어, 씨. 어? 선생님 왜 가세요? 과외고 나발이고 제 인간이나 먼저 내라 그러세요. 아, 선생님. 아. 뭐야? 어, 지금 상황이랑 좀 맞는 것 같아서. 아, 지금 약 올려. 아저씨 왜 저렇게 철이 없으셔? 아저씨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. 철 드시겠지. 보통 철 들면 환갑이라 그러긴 하던데 그 전에 드실 거야. 오, 뭐야 엄마. 선생님 다섯 명을 다 쫓아내? 이게 진짜. 아, 아, 하지 마. 언제까지 그래? 어, 언제까지? 어, 엄마 돈을 버는 중이야. 아, 아 참. 아, 뭐야 진짜. 빨리 나가. 너 빨리 머리 보고 나와. 죽었어. 저희 아저씨. 아, 시네. 어,
맛 다녀온 거야? 네. 아저씨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렸어요. 나도 보고 싶었어. 세경, 공부는 잘 돼가? 네. 줄리엔이 준 펜으로 공부하니까 공부가 너무 잘 돼요. 아이, 당근 반수지. 내가 그 펜에 세경 공부 잘 되라고 마직 걸어놨거든. 아, 어쩐지. 어? 세경 씨. 어, 왔어? 확실히 안녕. 안녕하세요. 준혁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? 그게... 준혁 오빠 요즘 맨날 아줌마한테 혼나는데. 어? 그랬구나. 준혁 학생 그러는 거 처음 봐요. 진짜 언니 아니면 과외도 안 받을 것 같은데. 제가 나설 입장은 아니지만 다시 말씀 잘 드려서 언니가 계속 과외하시면 안 돼요? 정준혁은 당장 편의점으로 튀어옵니다. 오, 정준혁. 오랜만에 보니까 좀 잘생겨 보이는데? 뭐야, 전화도 안 받고. 뭐 따뜻한 거 마실래? 내가 캔커피 하나 쏜다. 왜 그랬어, 바보야? 뭘? 왜 서운대 다닌다 그랬냐고. 나 서운대 다니잖아. 뻔한 소리 할래?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이런 일 없잖아. 나중에 나 지옥 가면 네가 책임질래? 농담이 나오냐 지금? 밝혔어도 진작에 밝혔어야지. 따지고 보면 너희 어머니가 나 사기죄로 고소하셔도 할 말 없어. 아씨, 누가 그딴 얘기하지? 그럼 난 어떡해? 난 어떡하냐고. 수업하다 말면 어떡해? 이제 실력 좋은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배워. 솔직히 나 실력이 바닥이라 너한테 엉터리로 가르쳐놓고 쪽팔려서 정정 안 해준 것도 있어. 이제 실력 좋은 선생님들한테. 됐어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다려. 내가 다시 오게 할 테니까. 정준혁. 아, 시끄러. 나 형 수업에 길들여져서 다른 사람이랑은 절대 못해. 사람을 길들여놨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. 기다려. 내가 다시 부를 테니까. 참. 아, 거기 두시려고요? 이거 다 잡히신 것 같은데. 이럼 어떡하시려고요? 아, 그치. 뭐야? 예? 네, 지금 상황에서 아버님이 마음 상태에 딱 맞는 소리를 제가 깔아드린 겁니다. 그 자식 맨하군 진짜. 아, 왜요? 아버님이 이번 판 지시면은 요즘 연속 세 판 저한테 지시는 거 맞잖아요. 이 자식 진짜. 아버님 저 얼굴 표정 뵈니까 이 소리를 꼭 깔아야만 될 것 같아서요. 너 까불면 맞는다 진짜. 네, 알겠습니다. 두세요. 아, 그러면 더 크게 잡히시는데. 자, 이거 제가 다 잡았습니다. 저 이리 와. 죄송합니다. 와, 얘기한 죄송합니다. 넌 들어오기만 해봐, 얘! 추워. 주말이라 난방을 다 껐나? 추워. 예, 재석이 형님, 어머니 누나. 아, 멋있어요. 네. 너무 풀어진 잔을 좀 이렇게 돌려내. 현정아, 뭐해? 야, 난 네가 녹음해준 음향효과 때문에 쫓겨났다. 아니, 그 소리를 틀고 싶은 상황이 계속 생겨서. 야, 그 소리뿐만 아니라 나 지금 TV 보고 있는데 네가 넣은 음향효과들만 들린다? 나도 이 생활 속에서 머릿속에 자동으로 소리들이 들리는 단계가 됐나 봐. 당장 어디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외까지 없으면 앞으로 어쩌냐? 서울대 프리미엄으로 받은 돈까지 물어준다 그랬다며. 이번 달 용돈 오면 물어줘야지. 카드빚도 못 갚은 개털 주제에 얘기한 거 살짝 후회되지? 후회는 6개월 전에 진작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. 웃긴다. 네가 진작 그랬음 그 고딩이랑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. 그 고딩이 너 아니면 과외 안 받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 이해도 되긴 된다. 뭐? 그렇잖아. 둘이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? 처음엔 왼수였다가 중간엔 살짝 연인 같았다가
지금은 형제인지 남매인지 암튼 둘이 좀 특별하긴 하잖아. 야, 나 짜장라면 하나만 끓여주라. 뭐야, 좀 알아서 끓여 먹어. 에이, 짜장라면은 네가 끓여준 게 최고잖아. 아, 진짜. 야, 근데 진짜 그 고딩 너 아니면 공부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야? 금방 맘 잡고 공부할 거야.